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왜 또요? 아이고 밖이 아주 그냥 눈이 옵니다. 눈이. 아 예. 네, 마지막 겨울은 눈이 와야 네. 제격이죠. 아 이건 뭐 봄눈 같아요. 조만간 봄이 올 것 같아요. 아 근데 지금 또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? 조만간. 아, 예. 예. 야 선생님, 나 선생님 이 파워가 대단한 줄 몰랐네. 왜요?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? 그거 미술 전시회. 개인전에 그림 보러 왔는지 뭐 콘서트를 보러 왔는지 구성이 아주 잘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야 그날 많이 왔어요. 한 일에 유명하신 분들도 유명하신 분? 네. 뭐 선생님이 제일 유명한 분 아닌가요?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? 야 그날 소감 좀 잠깐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. 아, 뭐 감사하죠. 예. 감사하고 뭐 제 은사님도 제가 이제 하는 거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. 그 최재형 목사님하고는 이제 뭐 안지는 한 13년이 넘는데 아, 통일운동은 한 10여 년을 같이 해왔고 예.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메조 소프라노 김문수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저기는 딤킴이라고 하는데 예, 그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디미트리인데 아 이름이 어려워요. 예, 그걸 딱 줄여가지고 딤킴이라고 해요. 디미트리 뭐 있어요. 대단하시더라고요. 김문수시라고 김문수요. 김문수 여, 남자 이름 같죠. 근데 유명한 그 메조 소프라노고요. 예. 그다음에 그 딤킴 드미트리는 거기 대학 교수도 하고 있을 거예요. 김문수 뭐... 선생님은 네. 이야 그 저기 갤러리 이 초대전 이런 전시회에 최적화되신 멘트며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던데 그분. 그렇죠. 원래는 이제 메조 소프라노에서 뭐 오페라니 뭐 이런 걸 원래 하는데 네. 그 아, 예. 그리고 이제 또 그 드미트리 예. 딤킴이 이제 우크라이나인이에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그 대학 교수도 하면서. 한 2년 됐나?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. 예. 가서 나라를 지키려고 가서 싸움도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. 그 정부에서 야 당신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가서 국이 나라를 선양해라 해서 이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저렴하게 그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던데 근데 그 버스킹 해가지고 버는 돈을 나라 우크라이나에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애국자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뭐 총칼 만들었다고 전쟁하는 게 아니니까. 아, 그럼요. 아, 전쟁도 하고 왔어요, 그 사람. 저 딥킴은. 야.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탈북 가수 이제 이경 씨는 우리 한국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. 아직 공부하는 중이고.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강연도 하고,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바로 알리기, 뭐 이 친구도 이제 우리 남북평화통일문화예술위원회 그 저기 음악분과의 한 회원으로서 그런 활동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도 하지만 여기 남쪽은 자본주의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. 그래서 다 훌륭한 그 분들이고 또 여기 뭐 그날 오신 분 작가분들이나 또 제 아는 지인들 보면은 거의 다 예술가들 예. 그렇죠. 근데 여유 있고 뭐 저 경제 저기 선생님 후원자 중에 돈 많은 부자는 없습니까? 그러니까요. 아닌데 아 뭐 있겠는데 제가 뭐 내 그림을 사달라 뭐 이런 얘기는 작가들 그런 얘기 못 해요.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도 선생님도 이렇게 또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용돈 좀 안 줍니까? 제가 식사 한번 사 드릴게요. 용돈 중요하죠. 돈 얘기는 하지 마. 아니, 돈 말고 다 주실 수 네. 있죠. 돈 말고는 다 주실 수 있죠. 아, 근데 이제 돈은 뭐 우리 저기 저 한쌤이 더 많이 버시잖아요. 디자이너이고. 아이고, 근데 뭐 저는 네. 야. 알다시피 아, 그림도 뭐 이쁘게 뭐 그리고 그런 작가도 아니고 메시지 있고 예. 환경하고 남북평화통일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. 굉장히, 저도 지금 이거 하는데 그 후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지. 예. 저 개인적으로는 못해요. 그래서 그날도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. 예. 그 제 나이 또래 그 포기하는 작가들도 많다고. 예.
배고프고 예. 가난하니까. 그렇죠. 먹고 살아야 되잖아.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막상 막노동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림 되겠어요? 안 되지. 다른 일 그 하다 보면은 그림 할 수가 없어요. 예, 예. 예,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. 뭐 거의 뭐 작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뭐 전투하듯이 작품에 그래요. 매달리시면 네. 뭐 결과가 분명히 있죠.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. 환경은. 작업하는 네. 환경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? 아니요.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그 이 나라 물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그렇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난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 뉴스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선생님 그 인사동 얘기 좀 조금 해 주시겠어요? 인사동요? 한 전시를 지금 일주일만 잡으셨나요? 2주 합니다. 아, 2주. 예, 예, 예. 야, 진짜 돈 보셨나 보다. 이거 아니야. 오해하면 안 돼요. 일단은 1주 이건 뭐 거의 협찬 받으셔 갖고 막 그 십시일반으로 막 주변에서 도와주신 팬들이 많으시네요, 선생님이.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일주일 해 보니까 예. 지금 인사동 분위기가 어떻던가요? 뭐 선생님 뭐 의욕도 생기시고 인사동에 나와서 제대로 전시를 해 보시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예. 제 전시는 그 뭐 지금 뭐 하나 그림만 사겠다 뭐 하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호응도는 굉장히 높아요. 예. 예. 아, 선생님이 예. 저 하시는 일에 개인적으로는 많은 업그레이드가 그 될 것 같아요. 예. 아직 이제 1주 끝나고 이제 2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, 이번 전시를 예. 계속 그러면 설날도 계속 나옵니다. 설날 예. 예. 이제 우리 이제 큰 집이 예. 제 집이 여기 가까운데 저 미아리에 있으니까 예. 거기서 와서 저기 아. 공간 지키고 있을 겁니다. 아, 예. 그러면 제가 자주 나올게요. 예, 예. 뭐 작품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그 작가를 이렇게 인터뷰해서 작가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죠. 아, 네, 그런 영상을 제가, 많이 제가 근데 저 가난한 예술가여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이러면 용돈이라도 진짜 두둑히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릴게요. 그런 제가.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드릴게요. 밥도 제가 사고 술도 제가 살게요. 아이고 그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. 예, 야 지금 그 엊그제 그 콘서트라고 해야 되겠어요. 문화 콘서트 마냥 하셨는데 이 작품 뒷백 제가 찍어 올린 거 보셨죠? 야 기가 막혔어요. 그러면 뒤에 감상문을 좀 길게 쓰셔야죠. 아,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 뭐 출연진들만 네. 간단하게 올렸는데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그 그렇죠. 몰라요. 그렇죠. 어느 분이 오셨는지 그렇죠. 대충은 알지만은 그렇죠. 그래서 그렇고 또 바빠요. 네,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작업실을 파주잖아요. 왔다 갔다 하루 4시간 차 속에 있어야 되고 정신이 없죠 솔직히. 뭐 하여간 제가 이 작품 위주로 그 잘 저기 그 출연하신 분들 저기 이 작품 살려가면서 잘 찍었어요. 그 이 작품은 이제 춤 시리즈인데 예. 저쪽하고 그 여기 이제 원래 제가 이 춤 쪽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원래 발표하려고 그림을 작업했었어요. 했다가 지금 한 7, 8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 하면서 고성부터 강화도까지 다니면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 춤 시리즈는 이제 다음에 발표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그 전시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야 선생님 이 지금 독수리 그림이 제가 아주 강렬하고 그날 콘서트 할 때도 뒷배경으로도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었어요. 아이고, 예. 그래서 혹시 이거 시리즈는 앞으로 어떻게 나옵니까? 조금 저는 약간 추상적으로 이렇게 상징 색깔 좀 넣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? 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예, 그런 계획으로 예. 있고 조금 그러면 좀 작품이 밝아지겠네요. 밝아지는 평화? 것도 있고 어두워. 그럼 예. 원래 어둡게 그리려고 한 건 아니죠, 솔직히. 아, 예. 근데 이제 그 어떤 장식적인 그런 쪽은 그리는 사람은 아니니까. 아. 근데 다음에 같은 경우면은 춤만 갖고 이제 그 그림 예. 거니까 사람도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고 하는데 다음 약간 전시에는 색은 많이 좀 밝아질 것 같습니다. 다음 전시에는 춤 시리즈를 춤으로 이제 원래 이 저기 전시를 하려고 그 준비를 했었어요. 예. 했다가 이제 강원도 고성부터 강화도까지 이제 그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 동네의 풍경을 그리다 보니까
요렇게. 그럼 요것도 춤 시리즈에 들어가나요? 아, 이게 춤 1번인가 그렇고. 아, 예. 뭐, 예. 춤 1이고, 제가 2고. 예. 집에는 대여섯 더 있어요. 그리고 한 30여 점 더 그려서,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올해 24년도니까 올해 준비해서 이제 내년 25년도에 그 발표할 겁니다. 그러면 오늘은 춤 시리즈 예고까지 말씀을 듣고 또 아이고 우리 2주가 있으니까 예. 다음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그림 철수하는 날이고 그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아직 7일 남았죠? 아, 예. 아직 시간 많습니다. 예. 오셔서 대화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막 계속 인터뷰 영상 찍어주시니까 들이대도 되고 감사한데 고맙습니다. 예.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. 원래 이제 하시는 일이고 제가 잘합니다 그런 거.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배가 고파가지고. 예, 고맙습니다. 형. 고맙습니다. 좀 이따 한 식사라도. 아닙니다. 저 기다리는 사람 있어가지고. 아, 그래요? 딴 데 가서 밥 얻어먹고 오면 혼납니다, 제가. 아, 저기,